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 FC와의 경기에서 2-2로 비겼습니다. 부산은 전반 40분 선제골을 허용하며 전반을 0-1로 마쳤고 후반 동점골을 넣은 지 12분 만에 실점해 다시 1-2로 끌려가다가 후반 41분 이상원의 도움을 받은 안병준이 헤더로 골문을 흔들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. 최근 박진섭 감독이 새로 부임한 부산은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3승 5무 11패로 10위를 유지했습니다.